여러분 혹시 교차로 중앙에 이런 빗금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각형 모양의 빗금으로 쳐진 이 구역의 이름은 바로 정차금지 구역입니다. 보통은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나 소방시설 앞에 그어져 있는데요. 해당 구역 내의 정차 및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꼬리물기란 신호가 바뀌어도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앙에 멈춰서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혹 녹색불에 앞차를 따라 진입했지만 정체 상황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엄연히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방도로의 상황에 따라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꼬리물기 단속으로 인해 적발될 시에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뀌고 난 뒤에 앞차량에 바짝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또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지만 바뀐 뒤에도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꼬리물기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교차로 앞에선 신호가 켜지더라도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진입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